3절은 다 같이 부릅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이 사랑을 주시는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하여 창조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당신이 느끼는 행복을 우리도 느끼게 하시고 싶으십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이 그 행복을 느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절대적 사랑을, 당신의 그 세 번째
창조하신 가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에 창조하신 아담도 그것을 저버렸었습니다. 참 주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당신을 그 절대적인 사랑을 거부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가인을 얼마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 살인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는 죄라고 인정은 합니다만은 자기 죄는 다른 살인보다는 어떻게 해요? 좀 다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인했다. 그런데 벌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제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었죠. 하나님은 붙들어놓고 싶은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쫓아내려고 그런다.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가능하면 가인을 붙들어 놓고 싶은데 사실은 누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 마음 아프신 겁니다. 그렇죠? 쫓아내시온 적.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그 사랑의 얼굴을 보기를 뭐예요?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면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못하는 것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서로서로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항상 상대방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나는 나의 문제. 아,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부족해. 내가 이렇게 인내가 없구나. 나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서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 그런데 가인은 전혀 모든 문제를 심지어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의 문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자기가 지금 자기가 어디 있을 곳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쫓아내버려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죠.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겠나이다.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여.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self-condemnation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예요?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죄를 졌으니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비판하고 너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사단은 항상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죽입니다. 그럼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사단은 생명을 뺏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거부하게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단이 하는 일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도 살릴 때도 있고 뭐요? 하나님이 죽일 때도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참 이게 복잡해집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뭐 만물이 그 안에 뭐요? 그 안에서 존속하느니라. 그 밖에 나가면 더 이상 존속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았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을 쫙 하면서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한테 충성을 했는데 이거 좀 곤란하다. 이거 억울하다. 이겁니다. 나는 아벨보다 더 뭐예요? 많이 갖다 바쳤고 또 아벨은 많은 사람을 거짓 가르침으로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있어서 아 그걸 죽였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사단이 주는 뭐예요? 여러 가지 형벌입니다. 사단이 지금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인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의 계획이요? 사단의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단의 계획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창세기 4장 15절. 이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참 너무 싱겁게 그래놔 써놔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에게. 근데 이거 영어 성경을 한번 봅시다. 그렇죠? 영어 성경은 확실히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예. And then the Lord said to him, 뭐요? Not so. Not so. 하면서 뭐가 붙어 있어요? 예. 느낌표가 딱 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 뭐요? 안타 하신 장면입니다. If anyone slays Cain,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뭐요? 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하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벌을 주리라 하고 뭐요? 다릅니다. 우리는 받으리라 하고 주리라를 어떻게 해요? 받으리라만 나오면 주리라로 읽는 버릇이 있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도 가인과 똑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너희 마음에 동생을 죽였어. 아무리 그래도 그건 뭐요? 그만 나쁜 놈이야. 그거 다 이원론적인 선악 이원론적인 생각.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열을 받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그건 기준가 아닙니다. 그건 다 선악 이원론 속에 그쪽이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지. 그렇게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할 때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성과는 너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면은 비판할 수가 뭐요? 없어. 비판할 일이 없어. 내가 비판하는 순간 나는 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과는 멀리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비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비판이다? 기억 안 나요? 어저께 제가 한 말이 있는데 비판의 결과가 어떻게 해? 생명적이고 행복하게 합니다. 비판이 불행을 초래. 내 자신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뭐예요? 불행할 때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것은 옳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속아서 불행을 초래하고 사망을 초래하는 사단의 뭐예요? 함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꾸 빠지면 안 됩니다. 칠매나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한테로부터 받아요? 사단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시고 왜? 결국 사단의 뜻을 따라서 가인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미워하니까 결국 그 결과는 사단에게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뭐요? 면케 하시니라.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 사인을 주사. 자, 이것은 우리가 아마 다 아는 대로 이러한 가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가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가인의 죄는 이미 예수께서 뭐요?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가인에게 그것이 적용 뭐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으니까. 이게 참 대단한 품성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차원에서는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이 들리는 그런 얘기야. 엄청난 얘기.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뭐 하나님의 일 한다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스스로에게 속기가 뭐예요? 참 쉽습니다. 왜 누가 봐도 좋은 일을 하니까. 그러나 이런 그래서 저도 옛날에 교회를 많이 뭐예요? 비판했어. 근데 비판할 때 나도 행복하지 뭐요? 않았는데 그때는 행복한 것처럼 느꼈더라고. 근데 요새는 비판할수록 뭐요? 아, 내가 불편해. 그래서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뭐요? 비판 안 하는. 비판해서 기분 좋을 거 뭐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상대방도 아무리 얘기해봐도 못 알아듣더라고. 답답하기만 하고 상대방은 결국 나를 뭐요? 미워하게 되고. 참 그럴 때는 비판을 하지 뭐요? 말라. 그 말 100번 맞는 말입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비판을 안 하면은 이상구 가르치는 것을 우연히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그럴 수도 뭐요? 깼나라고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나를 보호해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했듯이 자, 가인은 물론 보호했는데 창세기에 다른 그런 예가 나옵니다. 내가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 있잖아. 이삭이 언제 어떻게 했는데 비판한 건 아니지만
보복을 하지 않았을 때.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에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이제 그런 그게 비판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하기가 뭐예요? 힘들었을 거라 그랬지. 그래서 그러한 형 에서에게도 야곱은 뭐예요? 자꾸 선물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판으로 해결하면은 안 되도록 돼 있어. 이 지식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대로 하면은 토론으로 비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식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스템에 우리가 속아 있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결코 하나님은 가인 같은 죄인, 자기를 완전히 지금 버리고 갈지라도 하나님은 가인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결국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앞을 어떻게 해요? 떠나. 저 떠나라는 말은 참 마음 아픈 말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너 땅에 거하더라. 그 가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뭐요? 에녹을 낳으니라. 참 이게 혈통의 문제도 아니야. 알고 보니 그렇죠. 이런 가인한테도 누가 태어났어요? 에녹이 태어났어. 결국 그 사무엘한테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을 뭐요? 배반하고. 또 가인한테 태어난 아들 에녹은 뭐요? 다시 하나님을 따르고. 같은 인물이에요? 예? 같은 인물 아닌가?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에요. 오, 그럼. 그럼. 그 에녹은 저 뒤에. 저 뒤에 나와요? 동명이인이잖아요. 동명이인이에요. 네, 그럼 취소. 취소. 에녹이 이럴수를 하고 이럴수. 에녹이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그게. 아 그렇지. 그래. 오케이. 근데 이제 주로 가인의 아들들은 뭐예요? 이 라멕 같이 뭐요? 싸나운 아들이 나옵니다. 이제 자, 그 이제 생략하고 그건 테이프에서 지워. 다시 동침하여 뭐요? 셋이 났습니다. 이 셋이 이제 남은 자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셋이 다시 무엇을 이어갑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이어가는 겁니다. 창조주를 이어가는 겁니다.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셋이 낳을 때까지 뭐예요? 여호와 창조주가 어떻게 해요? 창조주가 까맣게 잊어버려졌다. 셋이 태어나고 결국 그렇죠?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하여 했으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예요? 창조주를 알기 시작했더라. 참 이게 올바른 신앙, 절대적인 사랑이 이어져 나가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힘들어요. 이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도 하나님을 진짜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드물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요 굉장히 와 자꾸 뚜렷해져요. 우리는 자꾸 뭐 교회에 교인이 넘치고 하니까
대충 이름 모아이다 하지만은 예, 진짜 남은 자라는 말, 예, 이게 심각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유전자가 안다는 것이지 내 뇌가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유전자가 그 지지직을 받아서 변해본, 예. 변해본. 자, 그 다음에 5장. 생각합시다. 5장은 그냥 예, 무두셀라, 예, 맞아, 무두셀라의 아들. 자, 그다음 이제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노아. 자, 노아 얘기로 이제 돌아갑니다. 예, 노아. 참 이 노아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 노아 홍수처럼 이렇게 완전히 오해된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그 아 제가 잊어버리고 지나갔네요. 그렇죠? 아, 할 수 있습니다. 1장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드디어 창조를 지구를 창조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물을 가르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창조될 곳은 물이 있었어. 물. 하나님의 씨는 뭐요? 수면에 뭐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물 속에서 지구가 창조될 판이야 지금.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뭐요?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구를 창조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어둠과 혼돈밖에 없어. 어둠과 혼돈. 그래서 거기서 지구를 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드디어 궁창을 내셔야 했습니다. 그렇죠? 스페이스. 궁창을 내야 돼. 그래서 물을 윗물과 뭐예요? 아랫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 궁창 아랫물은 물이 어디 있을까요? 네? 바다. 네. 바다, 그 다음에 뭐 지하수, 뭐 땅 속에 바다가 있잖아요. 또. 그렇죠? 땅 속에 강도 있고. 그래서 그 아랫물은 땅 속으로 들어갔는가?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노아 홍수 얘기를 들어보면은 땅에 뭐요? 물의 근원과 샘들이 터져서 올라왔다고 했어. 그래서 그 아랫물이 터져서 올라오고 위에서는 하늘의 창이 뭐요?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아마 홍수는 위에서만 온 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밑에 있는 물하고 위의 물하고 뭐요? 같이 합치는 과정이 홍수입니다. 예. 우린 그걸 자꾸 비라고만 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조금 7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밑에 있는 물도 뭐요? 터져서 올라왔다 그랬어. 그리고 하늘에 닫혔던 창이 뭐요? 그 윗물이 꽉 막혀있던 거 그거를 하나님께 내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생각하는 비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 창조 때 지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나누어 두었던 뭐예요? 윗물과 아랫물 나누어 두었던 물이 합치는 과정을 얘기해요.
이게 홍수인 것 같아. 예. 물론 40주야 비가 내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쫙 쏟아져 나오고 40주야를 땅 밑에서 어떻게 해요? 꽉 솟아 나오겠죠. 대단한 물이야. 그렇죠. 대단한 물. 그렇지 않으면은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 꼭대기 이상 15큐비트, 그렇죠? 그것이 차질 정도로 물이 찰 수가 없죠. 그거는 결국은 홍수가 끝났을 때는 무슨 상태로 돌아가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겁니까? 창조 전 상태로. 지구 전체를 물로 덮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산이 안 보였다니까. 산 꼭대기. 이제 7장 가보면은 제일 높은 산 꼭대기보다 15큐비트가 더 물이 높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냥 비를 내려가지고 비를 내려가지고 이게 썰어버렸다는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가 돼. 그러니까 결국 노아의 홍수는 창조의 뭐예요? 역행, 창조 리버서, 창조가 취소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창조가 취소되는. 그리고 저는 신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은 그 유명한 앤드루스의 구약학 박사들이 이 창세기 6장 7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공부, 연구를 해보면은 이 창조의 역행일 수밖에 없도록 문맥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건 제가 여러분께 증명해 드릴 수는 없어. 그건 굉장히 이제 히브리어를 알고, 그 히브리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서술식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항상 리듬이 있고, 박자가 있고, 착착착착착, 박수 같대. 대한민국 뭐예요? 착착착착착착. 이런 그런 히브리 말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창세기 6장 7장은 이 창조 과정에 사용했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것이 결국 홍수가 창조의 역행인 것을 문맥상으로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힘을 받았어요. 제가 이야 그렇구나.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가봅시다. 그거부터 알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이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또,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나의 신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요?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체가 됩니다. 이제 상당히 지구상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근데 이 사람이 많아지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창조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창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 뭐예요?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뭐예요?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다. 결국 창세기 2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사람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된지라. 결국은 생명 있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요.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들인 존재. 그것을 막 생혼, living soul이라고 그러죠. 존재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아담이 생기를 받고 드디어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아담이 그냥 생기 받기 전에는 그거는 뭐예요? 사람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그들의 딸들입니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요? 아내를 삼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점점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점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 사람 다 하나님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로서 믿는 것은 아니고 이원론적으로 믿고 있는 거죠. 절대적 사랑은 그건 아니겠죠.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은 더 믿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점점 안 믿는 사람이 많은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리고 더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자,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왜 안 믿는 사람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그것도 옳은 말씀. 근데 제일 중요한 요점이 뭘까요? 키포인트.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꾸 문제가 뭐예요?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절대적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안 돼? 절대적 사랑이 더 엉터리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집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절대적 사랑을 떠난 우리 인간의 법이 제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덕관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원론 차원 속에서만 사람이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창조주를 안다는 것이 힘들겠어. 이 시스템이 다 그렇게 짜증 나니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건 정부가 있어야 되고 다 규칙이 있어야 되고 처벌 뭐요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게 완전히 뭐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회에서 절대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기가 뭐요 보통 일이 아니죠. 진짜로 여러분 창조주를 믿는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창조주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그것도 뭐예요? 아닐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상구가 이렇게 떠들어 샀지만은 그렇지 뭐예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떠드는 거 이상구가 강의하는 거하고 이상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일 처리하는 데서 나오는 결론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옳게 이상구 강의가 기똥찬 강의를 해도 여러분이 듣고 아무리 해도 제가 남양호하고 관계 속에서 뭐예요? 새끼, 평생 같은 새끼. 이러면은 사단하고 하나님 볼 때 이상구는 사단편이지 그건 명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이게 아니다. 머리로 아는 거하고 행동에 나타나는 거하고 분리된 상태가 이원론적인 지식입니다. 그게 이원론적인 그 분리돼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요? 머리로도 알고 뭐요? 몸으로도 아는 거라. 그래서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뭐요? 동침함에라는 동침이라는 단어가 알매라는.
그 히브리적인 안다.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동침할 할 정도로 뭐예요? 몸으로도 아는 거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히브리적인 알면 뇌가 아는 거하고 뭐예요? 몸이 아는 거하고 같이 돼야 그때야 알미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 이 말이야. 알미라는 것은 좀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이상구처럼 아무리 기똥차게 성경 풀이를 해도 그것이 내 몸으로 내 몸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있고 내 행동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뭐요? 모르는 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만 이거를 인정하셔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뭐요? 인정할 수 있어요. 왜? 머리에서는 환한데 행동에 뭐요? 안 나타나는 상태가 이원론적 상태니까 이원론적 상태가 죄인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원론적 상태가 사망의 상태다. 우리는 사망에 거하고 있어. 교실에 앉아가지고 막 가면 해쌓고 막 이래 싸도 뭐 그런 새끼가 있냐? 뭐 이래 싸면 그냥 그 죄인이니까.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필요한 거야. 그래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만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찬성할 수 있어. 그냥 보통 상태에서는 그 절대적인 사랑 그 비합리적이야. 그거 말도 안 돼. 자 그래서요 이것을 체험한다는 것이 참이 아픕니다. 그 제가 박재홍 씨가 여기서 그분은 한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그 암이 걸려가지고 형편 없었어요. 막 이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첫 번째는 간증을 안 했지. 첫 번째. 아니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아 처음에. 둘이 아. 울면서. 그래 맞았어. 자기는 간증을 해야 되겠대. 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몸에 나타나는 어떤 회복은 잘 뭐 못 느끼지만은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 내가 간증을 해놔야 이 간증한 대로 뭐예요? 예. 살기 위해 내가 간증한다는 거지. 그런데 예. 예. 그래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절대적인 사랑. 그렇죠? 자식들에게 뭐예요? 강제하죠. 일찍 자거라, 일찍 일어나라. 이건 이제 강제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공부해라. 그거 힘든 얘기요. 특히 이제 시집 장가 갈 때 힘든 얘기야. 그렇죠? 여러분 참 이 결혼이란 것은 참 이게 자유의지로 이렇게 해야 이게 결혼인데 우리나라는 자꾸 주위에서 뭐요? 결혼 시킨다는 말이 그 없어야 됩니다. 시킨다는 말이 우리는 공공연하게 결혼 시킨다 그래. 내가 니캉 내캉 결혼 뭐요? 하는 게지 뭐 시켜. 그는 이제 제가 미국서 오래 살아봐서 미국서 시킨다 그러면 뭐요? 애들이 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하는 게지 뭘 뭐요? 그 우리는 우리 한국적인 개념 뭡니까? 아들 딸들을 결혼 시켜놔야 내 인생이 뭐요? 이야 이거 참 심각한. 그래서 저는 애들이 전부 미국화돼 버렸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못 시킨다. 저거가 해.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결혼식에는 오라고 그럽니다. 예. 예.
수야 그것도. 절대적인 사랑으로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은. 아 그렇지. 엄마 아버지를 존경하면은 의논하겠지. 그러나 의논을 해와도 부모는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할 권리가 없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뭐요?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때가 되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주 이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결국 이 큰 시스템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하염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뭐요? 아니하리. 자, 여보세요. 이게 심각한 말입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뭐요? 아니하리니. 그럼 이거 이제 흔히 얘기하기는 뭐요? 이놈의 새끼들이 다 타락하니까 나는 뭐요? 떠날란다. 떠나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떠나기 싫으신데 밀려서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밀려 나가면서 내가 이들과 함께 할 수가 뭐요? 없구나.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떠나기로 결심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동적 표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열납하시지 아니하신지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차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지. 자, 여기 누구와 함께 아니한다 그랬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밖에 없어? 노아 그 식구밖에 없어. 그렇게 돼버렸어. 여러분 이게 심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런데 진짜 창조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노아 식구들밖에. 이야,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얘기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이는 그들이 뭐예요? 육체.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저 말은 육체란 말은 고기 덩어리란 말입니다. 이제 사람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밀려나갔다.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요? 그 절대적인 사랑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사랑은 하나도 관념 속에 없어졌다. 하나도 없어지고 전부 다 뭐예요? 갖다 바치는 가인의 제사를 어떻게 해요? 지내는 사람, 지내는 그런 뭐들이 돼버렸어요? 육체들이 돼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뭐요?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육체가 되어도 어떻게 해요? 120년을. 우리는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육체입니다. 그놈의 육체가 120년을 살 수 있도록 해놔도 그것도 못 사는 육체니 우리는 가마득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요? 육체. 그런데 120년을 살도록 해놔도 그것도 못 살아가지고 뭐요? 50에 병들고 60에 병드는 그런 육체보다 더 못한 이제 썩어가는 육체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
그런데 다 같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정상인 줄로 알고 있다 이거죠.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예요? 관영. 관영이었다. 이 관영이 뭡니까? 꽉 찼답니다. 영어 성경이 다른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공동 번역. 죄악으로 뭐예요?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뉴스타트 색으로 하면 뭐예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뭐예요? 사각만 한다. 자, 이게 그다음에 위에요. 예. 아, 그건 지나갑시다. 그거는. 예. 그건 별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예. 그런 거 얘기하다가 중요한 얘기 못 해. 그럼 막 학설이 또 분분한 거고 하니까. 그건 신학자들이 알아서 가라 그러고. 아, 이건 세상의 창대심과. 예. 그건 아닌 것 같아. 참.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한 모든 계획이 언제나 언제나 뭐예요? 악한 것 뿐. 하, 지독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선이란 것은 뭐예요?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가 죄악의 잔이 찼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잔이 차서 막 넘쳐버려. 그렇죠? 이거. 자, 이 안에 지금 이 잔 안에 원래는 뭐가 차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 있는데. 지금 사랑이 차 있다 합시다. 근데 이 죄악이 자꾸 들어가. 들어갈수록 사랑은 밀려나요, 안 밀려나요?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은 밀려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점점 자꾸 밀려납니다. 이제 거의 사랑은 요거밖에 안 남아. 사랑이 차지하는, 응? 그 공간은 이거밖에 없어.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 죄인을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죄악이 더 차. 이제 지금 이만큼이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인정이 그래도 뭐요? 뭐만큼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진짜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좋다요.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있어. 왜?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붙잡고 뭐요? 있기 때문에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공의를 거슬리는 것은 뭐요? 아닙니다.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넘칠란 말랑 해도 이 죄인은 보호받을 수 뭐요? 있습니다. 이제 뭐요? 넘칩니다. 이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공의에 의하여 내가 보호해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라는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고 보니 이 컵이 되게 두릅네. 그래서 근데 지금
창조주 사랑들 하면 남이야 뭐 좀 씻어라 그럴 수가 없네요. 누가 씻어야 돼? 네. 내가 씻어야지. 내가 씻을게. 그렇게 좀 미안하게 하시는 것도? 그렇지. 그 사실은 이재숙이한테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절대적 사랑이에요. 컵이 더럽다고 하는 것도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내가 알아서 다 실수다며. 근데 아직도 죄가 있어가지고 돼요. 그 말 한다고 봐. 그러니까 이상구도 뭐예요? 죄다. 이런 거는 도덕적으로 봐서는 뭐예요? 죄가 뭐예요? 아니야. 이원론 차원에서는 그거 질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와 사람 보고 성경은 하나님이 말 사람 보고 죄인이라 크노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죠. 그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아 내가 죄인임이 뭐요 틀림없다는 것을 뭐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 있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아세요? 내가 죄인이 안 되고 훌륭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야, 그만큼 내가 죄인임을 뭐요?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말씀이 나와.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이미 뭐요? 누가 누구를 떠났습니까? 사람이 육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어. 이때 하나님의 심정. 이때. 이 순간에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뭐요? 후회. 후회. 이 후회라는 말, 이거 잘못 번역된 말입니다. 뭐, 일리는 있도록 번역은 됐는데, 이게요, 후회가 아니고, 후회도 있겠죠. 그렇죠. 왜? 그 사랑을 주면서 사랑 주는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나님이 하셨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밀어내버리고, 사망 쪽으로 어떻게 해요? 사망을 선택해버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뭐예요? 내가 안 만들어드렸으면, 그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랑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 비판학자들이 있습니다. 고등 비평가들이 그래.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후회?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구만! 이렇게 해요. 전지전능하다면 후회할 일을 뭐요? 안 해야지. 그건 뭡니까?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 강제하실 수 없는 사랑. 그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의미. 이런 거를 전혀 뭐요? 모르고 전지전능하다며. 근데 왜 후회할 일을 하냐? 그러므로 성경 자체가 모순을 뭐요? 내포하고 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뭘 후회를 하냐.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도 이원론 속에 뭐요?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비평을 한다. 알겠죠? 자, 이것은 공의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밖에 뭐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후회한다는 뜻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후회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Lord was 뭐예요? Sorry입니다. Sorry, sorry. 이 sorry라는 표현은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 sorry하고 미국에서 sorry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뭐 sorry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sorry 이래서 샀는데 sorry라고
하는 말을 입에 꺼내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 내 책임은 전혀 아니야. 아들이 잘못해서 저 나가서 운전하다가 죽었다. 근데 그 내 친구의 아들이다. 그럼 친구한테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I'm so sorry. 근데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쓰. 이게 그 아들이 잘못한 것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었으면 뭐예요? 좋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sorry라는 것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잘못했다는 얘기. 그리고 내가 진짜 잘못했을 때 나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인정하는 말이 sorry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는 게 그게 sorry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미국의 정찰기가 중국, 한테 한 들켰잖아요. 중국을 정찰하다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 당시 대통령 보고 클린턴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쏘리 해라. 그런데 클린턴은 뭐뭐 하겠다? Excuse.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 Excuse 하고 뭐요? 쏘리 하고 한참 신강이 하다가 미국이 절대로 쏘리를 뭐요? 안 했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쏘리를 하면 꿀리는 거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이 소리는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도대체 소리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게 사실 누가 다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사망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소리. 박수 좀 보내야 되지. 네. God was sorry that he had made man. And he was 뭐예요? 그 다음에 grieved in his heart. 즉 grieve란 말도 여기에서 굉장히 딱 맞는 말이야. 아시겠어요? grieve란 말은 조경자식 grieve가 뭐예요? 가슴 아파. 어떤 경우가 있잖아. 너무 참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보다. 너무 그립. 그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슬 좋게 살다가 여기는 이재숙이 남양을 적용시키기가 힘드네. 한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금슬 좋게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살다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 그러면 남은 사람이 얼마나 슬프겠어. 그런데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이요? 그리움의 슬픔이야. 그리움의 슬픔. 그것을 그리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빙.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grieve 한다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sad가 아닙니다. 슬프다 그거하고 달라요. 그냥 sad 슬프다 그게 아니라 grieve란 말은 정말 떠나보낼 수 없는 뭐예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고통을 grieve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쏘리 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그림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고여 있겠소? 눈물이 고여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안 고여 있을 리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고인 눈에 고인 그 눈물과 함께 7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7절 한글로 돌아갑시다. 그냥 여러분 눈물도 없이 그냥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뭐요? 내가 짐이 나서 확 쓸어버리되 이놈의 새끼들 그냥 한 놈도 안 남기고 뭐요? 싹 쓸어버려.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죠. 이게 무슨 하나의 punishment, 형벌적으로 얘기했을 리가 없죠. 자, 여러분.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싹쓸이. 왜 그래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 빼놓고? 노아의 가족들만 빼놓고 완전히 창조를 부인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창조는 거짓말이야. 그렇죠? 뭐를 창조 뭐 우리는 다 영원 전부터 있던 뭐요? 혼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죽음은 또 뭐요? 몸은 땅 위에 있고 어떻게 혼은 또 어디로 가는 그런 소 요새 교회 가면은 딱 죽어가지고 몸은 병원에 있고 뭐요? 혼은 빠져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 막 간증하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는 혼이란 것은 영존하는 그런 혼은 존재하지 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것이지. 예? 엉뚱한 혼이 들어온 게 뭐요? 아니다 이거요. 예. 자,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이제는 뭐요? 이제 이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거, 쓸어버린다는데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다 창조를 거부했기 뭐요? 때문에 창조는 거부되고 했으니 역행될 수밖에 뭐요? 없어.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윗물과 아랫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창조로서 지금 현재 나누어 놓고 있는데 그것이 거부당해서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러서야 돼. 물러서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랫물은 뭐요? 샘들이 터져 나올 것이고 예. 윗물은 예. 쏟아져 내릴 것이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읽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벌써 떠났어. 이 떠난 놈들 이제 뭐요? 싹쓸이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창조가 역행하면은 얘들은 완전히 쓸어버릴 테니까. 예.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놈의 새끼들 내가 어떻게 해요? 확 쓸어버리고. 이야, 어떻게 그렇게 그것은 상대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상대적 사랑. 제가 이걸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싹 쓰는 것을 하나님 쓰지 않는다고 가르친다는 것은 뭐예요? 그는 사람들을 엉뚱한 대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결정이 난 일이 있습니다. 자, 땅의 사람.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된 것이 뭐예요? 다 죽어버려. 그러나 그래도 그 노아의 뭐예요? 식구들은 창조를 인정하고 있으니 걔들은 뭐예요? 이 홍수를 피해서 살 방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한탄함이죠, 그렇죠?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것도 바로 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고여 있다는 거죠? 눈물이. 노아가 그러나 자, 이 말은 이 6장 7절은 무시무시한 말이요, 안 무시무시한 말이요. 우와, 싹 썰어버렸네. 노아가 그 말, 노아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을 알고 창조가 도로 취소되는 것과 하나님이 모여 그리빙하는 그 자기를 떠나버린 육체들, 악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워하는 그 눈물을 노아는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잘못 번역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은혜를 입었더라고 번역해도 말은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요? 와, 다 죽네 이렇게 해도 노아는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시구나. 왜? 무엇을 보고? 그 눈의 눈물을 보고. 그래서 이 6장 8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뭐요? Lord. 하나님의 눈 안에 뭐가 있더라? 은혜를 보았다. Found. 발견했다. 예. 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눈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저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다? 모든 책임을 피조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시는 그 자체가 은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실지라도 노아는 결국 책임지시고 지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그렇죠? 그것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제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였으며 그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자, 여기서 노아는 의인이요. 이 말을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예? 예? 의인이요란 말이 뭐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노아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죄인인 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기를 의인으로 불렀다는 뜻이지. 우린 자꾸 저렇게 써놓으면은 아, 또 노아는 제 하도 뭐 본질적으로 뭐요? 아주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이원론적인 얘기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인이지만은 뭐예요? 그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창조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를 받아들인 의인이요. 당시에 뭐예요? 완전한 자라.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기도하면서 생활에 실천에 옮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완전한. 그런데 노아는 자기가 보면 자기가 완전해요 안 해요? 안 해. 아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 벌써 야, 나 이상구는 내가 볼 때 뭐예요? 참 완전하다. 이상구는 뭐 재질 시간도 없고 맨날 강의만 해야 되니까 뉴스타트만 해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뭐 이상구 뭐 죄 짓는 거 봤나? 맨날 좋은 일만 하잖아. 그럼 뭐 흰쌀 먹더나? 뭐 이래서 완전한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죠. 이상구가 그래서 나는 완전하다라고 그러면은 이상구는 뭐예요? 가인이지 뭐. 가인이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여서 진짜로 완전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완전한데 뭐 도와주실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해요? 맨날 하나님이 따라댕길 필요가 없어. 와, 내 혼자서 다 완전한데 뭐. 그렇죠? 노아는 자기의 불완전성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뭐요? 동행한 겁니다. 왜? 도움이 시시각각으로 필요하니까. 시시각각으로 필요하니까. 그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예요? 폐괴함. 모든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노아에게 있을 때 모든 혈육 있는 자가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예요? 멸하리라. 그들은 이미 멸망을 뭐예요?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요? 멸한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노아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뭐예요? 알아들었습니다. 노아는 창조가 뭐예요? 역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 노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예요? 방주를 짓자. 방주를 짓되 할 때는 노아는 벌써 뭐예요? 아하, 창조가 역행하는 것이구나. 왜? 창조는 거부되었으니까.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일을 하면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넘어갑시다. 제가 그 미국서 노아라는 그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뉴저지 뉴저지 가면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한번 구경하셔야 됩니다. 미국 가시면은 그 시골이 아주 그 뉴욕서 한 3시간 가야 됩니다. 차 타고 가면 뉴저지 그 아이고 그 무슨 타운이더라. 아미시들 사는 동네가 있어요. 아미시 그 저 불도 안 켜고 전기도 안 켜고 차도 안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 사람들 사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 큰 극장을 지어가지고 이 성극만 해. 이렇게 하는데 노아라는 걸 봤습니다. 이야 대단하대. 막 강당 전체가 막 여기서 이거 막 와 그리고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막 동물들이 막 나 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하나님이 멸절하는 게 뭐예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거부된 창조를 어떻게 해요? 도로 원래 상태대로 뭐예요?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의 때문에. 억지로 그들을 뭐예요?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눈에 눈물이 뭐요? 그런 겁니다. 그 자기의 뭐요? 행복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 주면서 행복하게 느끼려고 했는데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뭐요?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나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요? 준행하였더라. 이야. 그래서 이제 곧 뭐요? 창조는 역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시간도 다 됐습니다. 응? 파리 먹이도. 파리 먹이는 막 그냥 따라갔을 거요. 동물들이 가니까. 파리 먹이도 할 일이 아마 있을 거니. 자, 보면. 이 중요한 강의를 지금 레코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프에 담고 있고 DVD에 담고 있고 또 CD 오디오 CD에 담고 있고 그리고 DVD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VTR 테이프에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종이를 써놨거든요. 여기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성경 강의만 한 6, 7년을 들었어요. 호주에서. 그러다가 결국 여기에 오게 됐는데 차에 타고 다니면서 계속 아무리 들어도 새로운 말씀들이 계속 그 열리는데 아,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호주 땅에 남아있던 유일한 의인. 완전한 자. 좋았어. 자, 신청을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사하시고 3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예? 네? 아니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후 3시에 모여서 강의를 듣고 그 나머지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 시간은 변경이 없고 오전에 그 산책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식사하시고 가셔서 좀 산책 좀 하시고 오셔서 다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3시에 다시 모이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도하고 그냥 가실까? 사랑의 저희들의 하나님, 그렇게 소리 하셔야 되고 그렇게 그리브 하셔야 될 것을 이미 아시고서도 창조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랑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런 절대적 사랑, 우리 유전자에 이미 찍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가 모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결정할 때 주님 그것 쪽으로 그쪽으로 당신 쪽으로 창조적인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 선택을 하지 못했을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선택을 못하고 불행한 쪽을 선택해서 남을 비판하였었어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행복하게 행복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